가발을 쓰고 한겨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좀 굉장히 튀게 나타났어요. 콘돔을 끼고 버튼을 누르거든요. 청주 사건. 예, 청주 처제로 사는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석연치가 않고요. 아마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덮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강호순 사건 때는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장면이죠. 들어가서 제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나랑 대화를 나누려면 물이라도 한 통 들고 와라 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같이 들어간 팀원이 이제 물을 가지려고 몸을 돌리길래 제가 돌려세워서 앉혔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너를 물을 갖다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대화를 나누러 온 사람이다. 네. 이제 물은 필요할 때 내가 갖다 줄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물을 떠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 물 떠달라, 화장실 가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 그 안에서는 최대한의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그 요구를 하는 거죠. 강호순 경우에 이제 호감형 외모로 처음에 상당히 좀 많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첫인상, 보셨을 때 첫인상이 유영철, 정남규랑 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유영철하고는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오해가 될까봐 거의 안 했어요. 매력적이고 중점의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이가 쓰고 있는 가면을 잘 못 읽어낼 타입이고 강호순이 아주 유사한 상대방을 자기 통제 안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면담 과정에서 그런 게 좀 드러났었나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통제하고 게 있고 뭐 이러고 있을 시간에 가서 DNA라도 하나 더 찾아와야지 나한테 자백만을 요구하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렇게 훈계하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오만한 그러니까 유영철은 오만한데 그 오만함이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오만함이라면 강호순은 나는 너희들한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오만함이 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이한 게 결혼을 네 번을 했잖아요. 네 번을 했고 네 번째 부인부터 살인이 시작된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때부터 범죄를 저지른 이유 그러니까 복수에 의한 성범죄예요. 이 육체적인 쾌락과 쾌감을 느끼기 위한 성범죄가 아니고 그 성범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상대방 여성의 삶이 파괴되고 막 황폐해지고 막 정말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성범죄예요. 자기가 멸시당하거나 경멸당한 버림받음 여기에 대한 자극들이 그 네 번의 과정을 통해서 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형성되어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측이 되고요. 첫 번째 범죄 같은 경우는 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 범죄가 이제 쾌락형 어떤 살인범으로 바뀌어갔냐. 근데 사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도요, 뭐 정지영이도 마찬가지고 연쇄적으로 살인 저지르는 자들 보면 성범죄 저지르고 살인 저지르고 금품강취한 이후에 불지르고 이게 다 포함돼요. 사이코패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막 어떤 살인만 충족이 되면 뭐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모든 범죄의 집합체인 놈들이지 이 자들이 막 정말 어떤 사이코패스니까 막 사람을 살해하면서 막 기괴한 음악을 듣고 막 이런 영화처럼 막 이들이 환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네네네. 그게 이제 CCTV 찍혀서 검거됐는데 그렇죠. 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아니요 아니요 그게 그래서 검거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유영철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범행했다고 했잖아요. 네. 정남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범행을 저지르는 지역에서 수사가 압박되기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우유배달부를 군포가서 살해했거든요. 강호순이는 그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실종과 안매장 살인을 강도에 의한 실종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사팀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인출해 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그 한겨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좀 굉장히 튀게 나타났어요. 그건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려는 행동입니다. 인출할 때 그 위에서 찍은 그 네. 사진을 보면 현금 지급기에 손가락에 콘돔을 끼고 버튼을 누르거든요. 아 그래요? 자기 지문을 안 남기려고. 그런 계획성을 갖고 있는 자가
가발을 쓰고 정말 노란색의 옷을 입고 한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타났다고 하는 건 의도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돈을 많이 인출해간 것도 없어요. 단서가 됐었죠. 왜냐하면 그때 실종된 장소와 시간과 카드를 인출해간 이 시간이 4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일단은 압박될 수 있었고 자기 차에 납치해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CCTV 찍혔어요. 어떤 장면이 찍혔냐면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 이 손은 피해자를 CCTV에 찍힐 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수석 밑에 이렇게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손을 누르고 가는 장면을 찍힙니다. 근데 이 장면을 수사관이 CCTV에 딱 찍혔을 때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포착해냈어요. 그 CCTV는 기존에 없던 겁니다. 근데 강호순 사건이 계속 나면서 이 범죄를 검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화질이 좋은 CCTV를 달아놓아서 강호순이가 거기 CCTV 달려있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딘가에 찍힐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자세로 가고 있던 것을 수사관이 정확히 포착한 거죠. 그래서 그 차량 번호, 그다음에 추적 그 마지막에 그 가발을 쓰고 나타난 장소, 이 지역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되어가지고 추적이 된 거죠. 2004년에 있었던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강호순의 범행 중 하나라는 뭐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네. 이동 동선이라든지 네.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고 매장의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 사건을 수사팀에서도 이제 조사가 진행됐었는데 딱히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강호순의 범행 수법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혹시 면담 과정 중에 그런 얘기들 좀 했었나요? 그건 없었어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었고 강호순이 갖고 있는 환상이 이춘재와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네.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강호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범행 도구를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확신이나 오만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뭐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빨리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살인의 어떤 욕구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이춘재에 대해 아직 뭐 많이 드러난 건 없긴 한데 현재 상황 보셨을 때는 강호순과 좀 닮아 있다. 그렇죠. 수법은 강호순이 닮아 있고 공격하는 수법은 또 정남기하고 같이 닮아 있고 근데 이 두 범죄의 특징은 결국 뭐냐면 피해자를 성적인 쾌락만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파괴하기 위한 분노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살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성 범죄자도 성범죄를 보면 정남기와 강호순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정남기는 사람을 피해자를 선택을 할 때 절대 쫓아가지 않아요. 어딘가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뛰쳐나와서 피해자를 공격을 하죠. 화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따라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버스에 내릴 때도 혼자 내려서 피해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갑자기 공격당하고 이런 걸 보면 그 대상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화성 사건 9건 외에 5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제일 처음 분석했던 사건이 화성 네.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그 용의자 특정됐다는 네. 그 보도 보시고 어떠셨어요 기분이? 아유 지금 만감이 교차하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화성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그렇게 이어지기 전에 체포할 수 있는 이제 과학이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프로파일링도 발전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그래서 프로파일링 시작할 때도 새로운 기법이 나왔다면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목표고 꿈이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과학의 발전으로 DNA가 확보되어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실현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추측했던, 추정했던 그 사건의 범인과 이춘재가 지금 비교를 해보면 네. 어떤가요? 일단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요. 공소시효까지 다 끝났는데도 끝없이 나와서 조사에 응하면서도 아마도 자백하지 않고 상당 시간을 끌어갈 것이며
마치 수사관이나 프로파일러들을 자기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가 범행을 저질러오면서 많은 시간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과학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과 연결고리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좀 예상과 다르다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살인. 그 살인이 사실 석연치가 않아요. 제가. 청주 사건. 예, 청주 처제를 살해한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석연치가 않고요. 아마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의도라면? 처제를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이 과정이 너무 비계획적이고 신호만 밝혀져도 자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그 범죄거든요. 범행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로 뭐 우발적이니 어쨌느니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시신 유기 과정이 저렇게 허술했다고 한다면 기존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심리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전에 내가 화성에서 한 일들을 덮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도피처가 교도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이 판결문 같은 거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범죄를 저질러왔던 애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아마도 자기는 어느 정도의 범죄로 도피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나는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패턴에서 벗어나 있고 허술하다는 것이 이제 사실 제 지론인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화성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뭐 많이 알려진 것 중에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려졌는데 잘못 알려져 있거나 이런 부분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화성 사건이 정말 어떤 그 치밀하고 계획적인 막 연쇄 살인범의 특징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과학의 수준, 도수사력의 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놓쳤던 것들이지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는 사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정 사건을 뭐 늦게 잡았는지 중간에 놓쳤는지 이런 평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지만 과학의 발전과 수사력의 발전은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입이 되어서 빨리 검거될 것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영화 죽기를 바라죠. 공소시효 관련 없이 잔혹한 끔찍한 연쇄살인은 반드시 검거될 수 있다.